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를 정말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담아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88 Rising의 래퍼죠. 리치 브라이언인데, 리치 브라이언이 어떤 래퍼랑 협업한, 콜라보레이션한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 래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추천 영상에서 하도 막 올라와가지고 익숙한 얼굴입니다. BB Knows? 이렇게 읽더라고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비비노스랑 리치 브라이언이 협업한 에드마미라는 곡이 뮤직비디오가 7월 23일에 업로드가 되었고,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리치 브라이언에 참여한 음악들은 굉장히 좀 기존 힙합 래퍼들의 바이브랑은 좀 더 다르죠? 확실히 리치 브라이언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플로우와 유니크한 바이브를 갖고 오는 래퍼이고, 저는 이 비비노스의 음악을 많이 들어본 건 아닌데 이분 역시도 굉장히 스타일이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하다는 거는 뭐 그런 거죠. 요즘 이제 뭐 유행하는 래퍼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오랜만에 리치 브라이언의 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aby Knows Rich Brian의 Edmami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중세시대 기사 코스플레이를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 이런 미국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바이브는 확실히 좀 개그적인 코드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미국식 개그?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 플로우는 죽인다. 그냥 이분 랩 플로우 있잖아요. 되게 좀 어눌한 발음 같으면서도 약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아요. 저 기사 코스튬 플레이를 탁구 치고 주방에서 뭐 마시는 용도로 착용한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진짜 랩 진짜 잘해. 확실히 노선이 다르죠? 나는 뭐 BBS도 필요 없고, 뭐 너의 삶은 그냥 다 가짜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리치 브라이언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아, 진짜 이거 훅 너무 캐치한데? 그냥 요즘 듣던 힙합의 사운드가 아니라서 더 마음에 들어. 후. 죽인다. 곡 시간도, 곡 그 러닝 타임도 짧은데 굉장히 좀 임팩트 있었어요. 요즘 쓰여지는 뭐 힙합의 그런 비트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유니크해서 좋았어. 그냥 이 비비 노스, 리치 브라이언 모두 다 유니크한 플로우를 가졌고, 나는 가사를 이렇게 영어 가사를, 한국인이니까 영어 자막을 켜고 가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면 리치 브라이언은 확실히 자신만의 그 철학이 있어. 래퍼에 대한 철학이죠. 예전에 리치 브라이언이 뭐 데스틱 같은 뮤직비디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좀 풍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냥 뭐 요즘 래퍼들이 어떤 뭐 BBS 다이몬, 뭐 화려한 체인, 뭐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이렇게 좀 순수하게 보여주는, 음악인으로서 순수하게 보여주는 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물론 나도 BBS 다이아몬드 같은 거 왜 싫어하겠어? 다 좋아하지. 근데 저는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래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좋다니까. 그냥 뭐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요즘 트렌드 따라가도 좋긴 한데 그냥 우리만의 바이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들 있죠. 난 이런 게 좋단 말이야. 간만에 좀 즐기고 싶은 음악이 좀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열심히 한번 이 곡을 들어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유튜브 추천 영상이 이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었거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